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최근 몇 달 동안은 고가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다 떨어졌어요. 유일하게 예만 쓸 수 있어요. 예만. 6억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살펴보면 이것 때문이죠. 임대사업자들한테 주어졌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크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면적기준만 있었지만 이제는 공식적인 공급 기한 다액기준, 금액기준까지 더해졌습니다. 근데 공식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실거래가격이랑 거의 붙어버리다 쉽게 하다 보니까 실제 실거래가격 6억 아래에 있는 애들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또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 6억 수급에 대한 기본 주택을 공략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죠. 이미 타이밍이 늦었죠. 그런 주택을 투자하신 분들은 벌써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하신 거예요. 이미 지나간 배가 된 것이죠. 지금 공략한다면 얘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싼 애들이 되겠죠. 지금 현재 1분이 있지만 이제 6억을 바라보고 올라가시는 그런 애들이 이 세제 혜택에 가장 큰 수혜를 입으면서 투자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투자를 아파트를 통해서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쉽지 않겠죠? 왜? 서울 전체의 평소적인 아파트 거래 가격이 8억이에요. 평균 가격이 8억인데 어떻게 6억 아래에 있는 아파트를 찾아서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이 평균적인 거래가격도 안 되는 아파트라면 의미 없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뭐 저평가랬다? 부동산 시장이 저평가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치가 없어서 가격이 비싸려면 얘기할 것 뿐이에요. 제 말이 틀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한투자처를 찾아보실 겁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입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찾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잘 올라가네요. 그렇죠?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숫자를 보세요. 그냥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숫자를 보세요. 이렇게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주택 집단은 이런 상품들은 아직도 여전히 2분위보다 훨씬 더 싼 가격 5억 아래에서 충분히 투자를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대안 투자처가 될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이 앞으로 공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매매 가격은 별로 재미없게 움직일 거고요. 그로 인해서 저가주택의 가격이 특히 2분위보다 훨씬 싼 1분위에 해당되는 그런 주택의 가격들이 공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당기간 동안 고가주택은 정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전략을 쓰시면 돼요. 고가주택이 정체에 있는 기간 동안 훨씬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저가주택에 투자를 하셔서 그 몇 년을 아주 내심있게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차익 실현하셔서 나중에 언젠가는 이 고가주택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겠죠. 아주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때 이 시장을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손가락만 빨고 계시지 마시고 그거예요. 자, 어떤 부동산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곳이어야 되겠죠. 서울 바깥을 쳐다보지도 마시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소득의 편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서울 바깥에서 소득이 증가하는 곳을 찾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수도권 오피스텔 투자하는 거 좋아하시죠? 왜 하는지 전 이유를 모르겠어요.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곳에다가 내 돈을 갖다 버리는 길입니다. 내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그런 투자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 투자는요, 돈 적게 들어가는 게 투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500만 원 그냥 갖다 버리고, 1000만 원 그냥 갖다 버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50만 원이라도 벌어야 투자 아니에요. 50만 원이라도. 가격이 낮다라는 게, 가치가 저평가됐다라는 의미나 동일선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격과 가치를 혼동하지 마시고요. 서울 바깥에 왠지 가격으로 표시된 숫자가 작다고 해서 아 얘는 내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투자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서울 안에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곳이어야 되겠죠. 또 1인 가구 중에서도 고소득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곳이어야 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구성 대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노숙자들이 1인 가구예요. 그런 1인 가구 증가하는 곳에 투자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고소득 1인 가구 여러분들보다
현금 소비 훨씬 더 많은 1인 가구들이 즐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사업을 하던 뭐 전문직의 경찰, 뭐 대기업이라든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임대료를 내면 여러분들은 일종의 고용 주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자본가가 되는 거죠. 남의 돈을 이용해서 돈을 벌 때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열심히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되는 것,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요. 뭐 이해하시기 쉽게 이해하기 대표적인 사례 말씀드리면 거제도 조선업이 증가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증가를 해가지고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지가 빠져나가면서 평택의 수평으로 갖추자 하셨던 분들을 지금 피해를 흘리고 있죠.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산업은 제조업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산업구조가 집중되는 곳 어딜까요? 서울이에요. 서울. 멀리서 찾지 마세요. 서울 도시. 그리고 또 하나 임대관리 기업이 증가하는 것. 이건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과거의 방법처럼 잘 아는 복덕방 사장님한테 맡기고 세입자 언제 들어와요? 사장님. 한 달 지났는데 빨리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임대업을 해야 되는 지역이라면 버리세요. 그냥 전문하는 임대관리 회사가 안 하도 되도록 알아서 정신없이 관리를 하고 꼬박꼬박 매달 정해진 임대료를 여러분들의 계좌에 쏴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에만 투자를 하세요. 근데 이 임대관리 회사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여러분들보다 10배, 20배 훨씬 더 부동산 시장이 정통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업들이 어디에서만 영업을 하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3도심에서만 영업을 해요. 3도심을 벗어난 곳은 절대 쳐다보지도 않고 기어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같이 공차를 하셔도 돼요. 익숙하시죠? 서울의 3도시입니다. 2030 서울풀면의 기초 3도시.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실제 투자할 때는 갑자기 잊어버리고 대표적인 세 곳이 강남이고요. 한전도시 개발이 오래됐고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자, MBC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여의도 재건축이 굉장히 더뎌지는데요. 여의도 재건축이 더뎌질수록 영등포는 오히려 더 반사효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의 많은 직장인들이 어차피 여의도 임대료가 높아서 여의도 직장인들이 접근도 못합니다. 워낙에나 이 낡은 아파트들만, 재건축 아파트들만 있다 보니 다들 영등포에 가서 임대 수요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서울의 도시, 서울의 모든 지하철 노선이 이 중구와 중동구에서 교차, 교통의 도시지이고 그리고 기업체 수, 또 근로자 교차자 수로 환산을 했을 때 이 대표적인 건 중구입니다.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고소득 1인 가구가 집중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타의 지역들끼리 주택이 가장 부족한 곳이긴 해요. 대부분 지역이 상업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그 시기에도 경기문자리 같은 단지는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서울 도시 한복판에 그런 아파트가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만큼 주택이라는 것 자체, 신축 주택이라는 것 자체에 목말라 하는 곳이 이 중구, 종로구 같은 서울 강북의 도시권이고 특히나 이번 정부의 그 캐릭터를 봤을 때 강남보다도 강북에서 어딘가를 건드려야 한다면 예를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는 대표적인 3도시 지역이라는 것. 자, 그리고 과거에는요,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서울 3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중경도, 7광역 중심으로 또 더 나아가서 12지역 중심으로 개발의 능력이 또 부동산 시세가 뻗어나갔다면 이제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얘네만 살아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만.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주 여의도 정경영회장의 부동산 컨설트에서 전반적인 국가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놨어요. 한번 열심히 그 시청을 해주시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경제가 계속해서 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승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선별적인 상승만 가능합니다. 선별적인 경제 발전.
부동산으로 보던, 보던 간에, 그리고 경제 관점으로 보던 간에 서울 안에서도 이 세 지역만 집중해서 보셔야만 앞으로 나는 2025년까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이며 어떤 분들에게는 판단을 잘못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